2020년 8월 1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봉쇄를 시작한 지 150일째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필리핀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 먼저 공유합니다. 까비떼와 라스피냐스 경계를 따라 엄격한 체크포인트를 통과하기 위해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필리핀의 현재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0일 밤 다바오에서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과의 회의를 갖고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주 필리핀 러시아 대사가 필리핀에서 임상시험 및 백신 생산에 대한 제안을 필리핀 외교부에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양국이 매우 좋은 친구임을 증명했다고 말하면서 필리핀과 러시아는 영원히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임상실험에 있어 본인이 직접 참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건부 장관에게 백신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러시아에 무료 백신 제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4개국 제약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도민게지 장관은 보건부가 백신이 출시되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재무부는 정부가 빈곤한 국민 2천만 명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백신 구매 200억 페소를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구매는 무역산업부 산하 필리핀 국제무역공사가 구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아침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등록됐다며 백신 개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의 백신 개발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백신을 의료진과 교사 등 수백만 명에게 우선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부패에 휩싸인 필리핀 건강보험공사 필헬스에 대해 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에 대한 자비는 없다고 말하면서 필헬스의 부패한 공무원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과의 회의에서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대통령은 피했지만 내 임기 내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패 수사와 관련 위원회 조직을 지시했으며 위원회는 30일 안에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국민 5명 중 3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해결에 대한 책임이 더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필리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중앙정부가 위기 해결에 더 많은 책임이 있으며 23%는 지방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14%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진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학력이 높은 응답자의 비율은 학력이 낮은 응답자에 비해 낮았습니다. 어제 7천여 명에 이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 해리 로크는 8월 18일 이후 MECQ에 대한 연장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로크 대변인은 MECQ 하에서 매일 180억 페소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10일 밤 연설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이미 고갈되었다고 말했으며 해리 루코 대변인은 만약 정부가 원조를 할 수 있다면 더 엄격한 격리를 확장할 수 있겠지만 요점은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MECQ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대로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내무부 안효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효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병원이 한계점에 도달해 수도권과 주변 4개 주를 MECQ 하에 두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관리 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효 장관은 확진자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2주 이내에 접촉 추적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우리는 14일에 잠복기 기간 내에 수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6,958명의 기록적인 확진자 증가에 이어 오늘은 2,9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13만 9,5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의 의료 전문가가 8월 말 15만 명을 예상했는데 이 수치가 지속되면 20만 명에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어제 수도권에서는 4,163명이 발생했으며 오늘은 1,510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일로일로 지역이 135명이 발생했는데 콜센터 직원들의 확진으로 급증했습니다. 까비때는 어제 312명에 이어 오늘도 39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확진자 발생은 직장에서의 발생이 증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 중 수도권에서는 614명이 발생했으며 7월 28일 이전 발생자가 885명으로 자료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2,987명의 확진자 중 14일 이내에 발생한 1,374명이고 14일 전에 발생한 숫자는 1,613명입니다. 오늘 자료를 취합한 실험실은 99개 실험실 중 74개로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24명이 발생했으며 오늘 사망자는 19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사망자 중 8월에 사망한 사람은 8명이고 수도권에서는 4명이 사망했습니다. 회복은 280명이 증가하여 총 68,432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170만 1,234명으로 어제보다 2만 7,731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보건부가 인증한 실험실은 IT PCR 실험실 77개를 비롯해 10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사망률은 1.68%로 전 세계 평균 3.6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양성 확진률은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5% 이하의 거의 2배 가까운 9.9%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전염을 나타내는 재생성 지수는 1.239로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상태이고 확진자 발생 배가율도 9.26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10일 기준으로 필리핀 입국자는 2,453명으로 항공으로 2,438명, 항만으로 15명이 입국했으며 2,077명이 검사를 받아 314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입국자 중 총 17만 3,348명 중에 11,100명이 확진되었으며 최근 확진자 증가는 입국자 중 이미 해외에서 감염되어 귀국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률이 4%로 8월 9일 현재 5,551명이 양성 확진되었으며 4,902명이 회복하였고 현재 610명이 입원 중에 있으며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염병 초기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양성 확진 비율이 20%로 높았으나 개인 보호 장구가 보급되면서 확진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8일 228명이 증가했으며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458명이 증가해 의료진 감염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현재 입원해 있는 의료진의 대다수는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25%는 무증상으로 확인됐으며 1% 미만이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의료진은 간호사가 1,885명으로 가장 많으며 의사가 1,185명, 간호조무사가 379명 등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시설이 8월 25일 개장합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대형 검역시설에는 525개의 침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무증상 또는 경증인 확진자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라존그룹에 의해 건설된 검역시설은 파라냐케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대형 검역시설이 메트로 마닐라, 블라칸 및 칼라바라존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건설 중에 있으며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3,0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전국에 300개의 검역시설을 건립했으며 9월 초까지 95개 검역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경전철 1호선인 NRT1이 승객 감소로 인해 직원 1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전철 마닐라 대변인은 감원될 직원 수가 회사 전체 인력의 20%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전철 1호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승객이 90%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로일로 시에서 콜센터 직원 99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일로일로 보건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에서 한 명의 사망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주말 동안 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소 2개의 BPO 회사가 폐쇄되었고 5개의 바람가위가 선택적 폐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에 교복의 착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세빌라 차관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석할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루머에 대해 적절한 옷을 입으면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8월 24일 개강할 예정이며 인쇄 및 디지털 모듈, 온라인 수업,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사용하여 원격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연구 결과 의료용 마스크가 바이러스 확산에 있어 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약 30에서 40%가 증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만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의료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N95 마스크는 물방울 투과율이 0.1%였으며 보건용 마스크는 90% 이상 감소시켰고 일반 폴리프로필렌 마스크는 몇 겹이냐에 따라 70에서 90%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반인이 머리에 쓰는 두건으로 만든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방울을 투과시켰을 때 큰 물방울을 작은 물방울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상승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두건과 같은 마스크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8월 중순에 펼쳐지는 페르세우 유성우 우주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리핀의 날씨가 좋다면 늦은 밤 운 좋게 별똥별들의 장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과 국제 유성기구에 따르면 필리핀 기준으로 페르세우 유성우의 극대기는 12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이며 날씨가 맞다면 시간당 110개에 이르는 유성우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주쇼를 보기 위해서 만원경은 필요하지 않지만 밝은 빛이 없는 곳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바기오나 따까이따이가 등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별똥별을 보시면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성우를 보기 위해 인간의 눈이 밤하늘에 적응하는 데는 약 2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천문학자들이 조언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92로 49페소가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5원 29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18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